유익한 건강 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한 해, 두 해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신체의 노화는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노화와 질환을 구분하지 못해 10명 중 4명이 증상을 보이고도 1년 이상 방치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파킨슨병인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뇌졸중 치매와 함께 3대 뇌질환으로 불리는 파킨슨병과 최신 검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복서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무하마드 알리와 필리핀 복싱 영웅 매니 파키아오의 영원한 스승인 프레드 로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인함을 상징으로 우승을 이끌었지만 모두 파킨슨병으로 무너졌다는 건데요. 파킨슨병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노인뿐 아니라 50대 이하 중년, 20, 30대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킨슨병은 원래 파킨슨 씨 병이라고 불렸는데요. 이는 영국의 의사 제임스 파킨슨 씨가 세상에 처음 알리게 되어 그렇습니다. 파킨슨병은 신경과에서 다루는 운동질환 중에 하나고요. 특성이 손발이 떨리고 행동이 느리고 말소리가 잘 안 나오고 걸음걸이가 나빠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흔히 주위 사람들로부터 행동이 굼뜨다, 느리다, 좀 멍하다, 표정이 없어진다 이런 지적을 받게 되고요. 동반 증상으로는 잠꼬대를 한다든지 냄새를 잘 못 맡는다든지 하는 현상들이 있고 진행이 되면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넘어져 다치기도 합니다. 비교적 노인에서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인데요. 드물게 젊은 사람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뇌질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간 입원 환자 질병 분류별 환자 수 자료와 통계청의 사망 통계 자료를 활용해 추정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국내 파킨슨병 유병률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10만 명당 27.8명이며 60세 이상에서는 165.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파킨슨병은 고령, 특히 여성에서 유병률이 높으며 뇌혈관 질환이나 치매가 있는 경우 일반 노인보다 유병률이 약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킨슨병은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신경세포들이 죽어가는 질병입니다. 파킨슨병의 특징은 세포가 죽어가는 속도가 정상적인 노화에 비해서 매우 빠르고 뇌 여러 부위 중에서도 선택적으로 손상된다는 점입니다. 뇌병증, 약물, 혈관성, 망간 중독, 연탄가스 등 2차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인간의 노화 현상에 의해서 유발되고 여러 환경적인 요소하고 유전적인 요소가 결합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은 전신 피로와 권태감, 팔다리 통증 등인데요. 문제는 이런 증세가 관절염이나 오십견, 신경통, 우울증 등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환자가 증상을 인식하지 못해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파킨슨병 환자의 70%가 뇌졸중 치료를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이를 증명하는 셈입니다. 여러 동작 중에서도 대표적인 증상이 있는데요. 먼저 동작이 느리면서 때로는 떨리고 한쪽으로 경직이 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많은 경우에서 한쪽으로 시작을 해서 그 부위가 점차 심해지거나 아니면 다른 부위로 옮겨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증상이 몇 년 동안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병의 증상을 처음 느낄 때는 파킨슨병이 적어도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파킨슨병은 완치하기가 어려운 질환이지만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만큼 조기 진단이 중요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퇴행성 뇌질환 특성상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언제 병원에 올지를 고민하시다가 많이 불편해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조기 발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치료 목표가 환자의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기 때문에 빨리 발견할수록 좋은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진행하면서 다른 근골격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상피장애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좋은 상태에서 합병증을 막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초기 환자부터 초기 상태부터 병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차단해 가면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구 증상으로는 대표적인 게 잠꼬대가 있습니다. 잠꼬대는 그냥 소리 지른 잠꼬대부터 꿈꾸면서 싸움을 하는 운동 증상이 나타나는 잠꼬대가 있는데요. 그게 아주 특징적이고 변비나 또 냄새를 잘못 맡는 증상도 전구 증상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파킨슨병의 자가 진단 방법인데요. 의자에 앉고 일어서기에 곤란을 느낀다. 글씨를 쓸때 글자가 점점 작아진다. 주변에서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지고 성량이 작아진다고 한다. 몸 중심 잡기가 어렵다. 발이 땅에 붙어서 안 떨어질 때가 있다. 주변에서 화난 표정이나 슬픈 표정이라고 말한다. 손과 발이 떨린다. 단추를 채우거나 풀때 곤란을 느낀다. 걸을 때 발을 질질 끈다. 걸을 때 종종 걸음을 하게 된다. 다른 사람이 혹시 파킨슨병을 앓고 있냐고 물은 적이 있다. 레보도파 제제를 복용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은 12가지 질문에 9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파킨슨병을 의심해 봐야겠습니다. 파킨슨병 진단은 전문가의 신경학적 진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신경계의 여러 부위를 침범하여 증세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진찰을 통해서 환자의 증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은 다른 병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전신적인 내과적 검사, 즉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 흉부 엑스선 검사 등을 통해서 내 전신 상태를 파악하고 MRI 같은 뇌 영상 촬영을 통해서 뇌에 다른 병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뇌종양, 뇌염, 뇌혈관 질환 등 다른 뇌질환이 없는 경우에 특발성 파킨슨병 진단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활용한 PET-CT라는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도파민 수용체를 직접 촬영해서 쉽게 진단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퇴행성 뇌질환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파킨슨병은 이상 증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병이 수년 전부터 진행되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파킨슨병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일찍 할수록 좋은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데요. 질환의 특성상 조기 진단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지만 최신 검사법을 통해 조기 진단이 가능해졌습니다. 파킨슨병은 뇌의 도파민 신경계의 이상으로 발생하게 되며 도파민 운반체가 감소하게 됩니다. 파킨슨병의 진단에 이용되는 FPCIT PET 검사의 경우 도파민 운반체의 변화를 측정하게 되는데 파킨슨병의 초기 진단 및 진행 정도 반영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PET-CT 촬영에는 방사성 의약품을 체내에 투여하게 되는데 방사성 의약품은 방사성 동위원소에 특정 약품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방사성 의약품을 사용함으로 방사선 피폭이 발생하게 되나 피폭량은 일반적인 뇌 CT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파킨슨병을 온전히 제거할 치료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자나 보호자들은 파킨슨병 진단을 받게 되면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고 대체 의학이나 여러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찾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파킨슨병도 조기 진단하여 치료를 빨리 진행할수록 환자들의 생존율을 향상할 수 있고 무엇보다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퇴행성 뇌질환 중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좀 특별합니다. 약물과 수술 치료 두 가지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 약물 치료로 레보도파의 발견입니다. 단순히 도파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으로 보충하는 개념인데요. 이를 통해서 증상의 80% 이상 개선이 가능합니다. 또한 약물 치료로 더 이상 개선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뇌신부 자구술이라는 특별한 수술을 통해서
해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물리치료, 인지행동치료 중 생활에서 개선할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파킨슨병은 약물 치료를 오래 할수록 치료 효과가 낮아진다는데 사실인가요? No, 아닙니다. 다행히도 파킨슨 약물 효과는 평생 지속되는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병이 진행하면서 약물에 대해서 점점 민감해지기 때문에 계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파킨슨 약물 치료는 밥을 먹는 거랑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어렸을 때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서 적게 먹어도 충분합니다. 성인이 되면 훨씬 더 많이 먹죠. 이렇게 병이 오래되면 점차 필요한 약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점차 많은 약이 필요합니다. 치료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약을 너무 적게 복용하면 환자분들이 불편한 채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한 문제죠. 근데 물론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듯이 약을 필요 이상으로 복용하면서 나타나는 이상운동증이라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파킨슨병 자체로 사망하기보단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높다? 제 의견은 중립입니다. 물론 파킨슨병은 수명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합병증도 파킨슨병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많은 환자분들이 또 간과하기도 하고요. 파킨슨병은 진행하면서 균형감각이 떨어져서 넘어져서 골절을 입기도 하고요. 삼키는 것이 약해져서 폐렴이 걸리는 일이 비교적 흔한 합병증입니다.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자신의 약점을 찾아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고 평소부터 해결하려는 노력하는 것이 심각한 합병증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신의 약점을 찾아서 관리하는 일상생활 관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처방되어 사용되는 약물 중에 파킨슨 환자에 해로울 수 있는 약물들도 있습니다. 만약 신경과 외 다른 과에서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현재 파킨슨병 약을 먹고 있음을 밝혀야 하고 반대로 다른 과 약 내용을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주치의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파킨슨병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평소 생활 습관에서 원인을 찾고 교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치료 방법은 매우 잘 발달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증상 조절이 가능해졌어요. 이제는 식사 습관, 수면, 운동, 스트레스 피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환자분들 스스로 병을 이기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활에서 발견되는 어려움을 담당 주치의와 상의해서 개선해 나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